신라의 건국은 박혁거세라는 인물의 전설적인 이야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57년 한반도에 새로운 왕국의 탄생을 알리는 박혁거세는 천상의 존재와 인간의 후손이라는 신화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으며 이는 그가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이 알은 나무 밑에서 발견되었고 박혁거세는 이 나무 밑에서 성장하면서 신라의 첫 번째 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라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왕의 신성함과 왕국의 건국을 신화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박혁거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서 신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신성한 기원은 신라 왕실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신라 사회의 정치적 및 종교적 구조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화적 배경은 신라가 이후 수세기 동안 견고한 왕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박혁거세와 신라의 건국 신화는 오늘날에도 한국 문화와 역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